나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딱 보았습니다. 천국 가는 길이 이제 환상 속에서 보인 거예요.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너라 내가 그대에게 장차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.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? 요한 당시에 예정돼 있던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. 실제로 미래가 꼭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. 다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인류에게 예고돼 있던 사건이다. 그런데 실제로 막상 일어나면요, 또 조금씩 또 이게 요한계시록에 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일어나 보면요, 이게 그거였어? 하는 게 많습니다. 그 뭐 제 경험 가지고 이걸 단정하겠다는 건 아니고. 수많은 계시나 저도 이렇게 막 꿈에서도 받아보고 명상 중에도 받아보거든요. 일어나 보면요, 아 그게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생각했던 게랑 좀 달라요. 이렇게 기대했던 게 이만큼 오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크게 오기도 하고. 그러니까 에고가 인간의 에고가 해석한 거랑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요한이 벌써 그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 마음에서 이미 왜곡이 조금 일어나요. 그걸 우리가 듣고 또 왜곡시키고 하면요, 좀 많이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보고 이게 그거였다고 할 일도 많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들으세요. 글자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. 원래 계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. 뭐 계시는 인간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또 바뀝니다. 하늘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기 때문에 그 당시 하늘이 경고한 미래는 이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거예요. 그러니까 뭐 확 다를 수도 있겠네요.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요. 자 보세요. 인간의 카르마가 인간의 그 뿌린 대로 거두리라가 성경의 메시지죠. 인간이 뿌려놓은 게요, 너무 뿌려가지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기로 돼 있는 건 100% 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그건 하늘도 바꿀 수 없고. 다만 인간들이 한 70% 뿌려놓은 거는요, 여지가 있는 거예요. 그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간이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는 거는 100% 예정돼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가서는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고 어떤 모습은 100%로 예정되어 있는 거고 어떤 모습은 90%, 어떤 모습은 70% 이런 게 다 있어요. 실제로 그걸 이제 일괄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지금 아마게돈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일어날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그게 그 합리적인 태도입니다. 실제로는 다 달라요. 그 현재 뿌려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제대로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게 있고 지금 수확 될똥 말똥한 게 있고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. 왜냐하면 인간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거니까. 그럼 이 이후 2000년간 또 인간이 열심히 뿌렸잖아요. 뭔가를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.